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번 원전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본 측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전달한 문서를 통해 지난주 고농도 오염수 300톤 누출 사고를 국제원전사고 평가척도상 중대한 이상현상인 3등급으로 판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등급은 97년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났을 당시와 같은 수준입니다.